예, 기터버의 보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팀 주피트 보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진도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밋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코드들, 이 코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들께 여러분들의 요구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Mix Phoenix New Bosher 해서 이름 그냥 그대로 보셜로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편해요. 보셜에서 이렇게 피닉스 앱을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고 그리고 마찬가지 믹스 끝나고 난 뒤 잊지 말고 CD 보셜에서 액토 크리에이트 그죠?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요거 빼먹기 쉬워요. 요거 빼먹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ISS 믹스 피닉스 서버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되죠. 그렇게 해서 동작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 좀 돌리고 놓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했는데 뭘 추가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은 그냥 기본적인 형태에서 보셜 어플리케이션 리포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리포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추가한 것은 보컬 웹에서 폴 컨트롤러라고 하는 단어도 추가했습니다. 그죠? 폴 그러니까 투표 컨트롤러. 그죠? 그래서 요렇게 구성을 했어요. 인덱스 다음에 커넥션 풋 레이아웃에서 스페셜 넣었습니다. 디폴트가 아니라 스페셜이라고 하는 요걸 넣었어요. 요 스페셜이 뭔지 요거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디폴트는 여기 아니라 여러분 설치하시면 이렇게 요게 깔려 있을 거예요. 그죠? 렌더컨 겁니다. 요 매크로죠. 그죠? 매크로. 우리 지금 수업은 매크로 여러분들 기초 수업 받고 왔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크로 시간에 공부를 했다고 상정할게요. 요게 하는 게 뭐예요? 보셜 웹의 컨트롤러 펑션을 불러들이는 거죠. 보셜 웹의 컨트롤러 펑션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보셜 웹 EX. 그죠? 여기에 컨트롤러 펑션이잖아요. 그럼 매크로가 동작하면서 여기에 실행되죠. 여기 실행되어서 요만큼이 딱 잘라서 어떻게 되나요? 딱 잘라서 여기 좀 전에 봤던 폴 컨트롤러의 이 부분에 딱 들어오게 되죠. 그죠? 이 부분에 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쓰려고 하는 것이 이제 플러컨하고 보셜 웹의 getText하고 라우트 헬프하고 이렇게 쓰는 가져온 거예요. 그죠? 피닉스 컨트롤러 기능. 그죠? 네임스페이스 보셜 웹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각각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차차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좀 살펴봤었죠. 얘는 이제 인터내셔널리제이션 다국어 지원이에요. getText. 그죠? 얘는 라우트입니다. 라우트 기능. 요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렌더컨 해서 인덱스 HTML 호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폴 컨트롤러가 여기에 매칭되는 폴 뷰가 있죠. 그죠? 폴 뷰를 찾아 들어가게 되고 폴 뷰 어디쯤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폴 뷰 얘를 찾아온 거죠. 폴 뷰 찾아오고 폴 뷰를 거쳐서 여기서 뭔가 가지고 갈 만한 거 있으면 가지고 다시 두 번째로 호출하는 게 어디로 찾아가게 되나요? 템플릿의 폴의 인덱스 HTML 그죠? 인덱스 HTML 찾아봅니다. 폴 H2로 폴 되어 있는 부분 찾아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뭐예요? 여기 폴 컨트롤러에서 렌더컨에서 인덱스 HTML을 호출할 때 컨 이제 커넥션입니다. 이게 폴컨이에요. 그죠? 폴컨 컨 이게 플러컨이죠. 플러컨이 무엇인지는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에피소드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죠.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렌더 펑션 렌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호출하고 컨 인덱스 HTML 요 코너 그대로 전달하고 얘로 이제 인덱스 HTML을 렌더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걸 보고 피닉스 서버는 요 내용을 보고 뷰 먼저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였나요? 뷰를 찾아가서 그죠? 폴 뷰, 폴 컨트롤러니까 폴 가져와서 이 폴에 해당되는 뷰 이게 폴 뷰가 되죠. 폴 뷰를 찾아서 여기서 뭔가 가져갈 게 있는지 보고
가져갈 게 있으면 가져가고 지금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템플릿으로 가죠. 템플릿으로 가서 마찬가지 폴이라고 하는 이름 찾고 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인덱스 HTML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폴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리고 페이지 컨트롤러는 디폴트로 이렇게 좀 되어 있죠.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보컬 웹의 컨트롤러. 근데 폴 컨트롤러는 보컬 웹의 컨트롤러를 가져오는 건 똑같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쓰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put layout에서 special을 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넣느냐 하니까 보통 이제 지금 보시면은 페이지 컨트롤러의 디폴트 이 렌더컨에서 인덱스 HTML 블록이 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컨트롤러니까 페이지 뷰로 찾아오고 페이지 뷰에서 뭔가 가져갈 만한 게 있으면 가져가는데 지금 가져갈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페이지라고 하는 템플릿을 들어가고 거기 인덱스 HTML을 가져와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welcome to Phoenix 뭐 이런 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얘를 뿌릴 때 디폴트로 쓰는 레이아웃이 app HTML입니다. app HTML 레이아웃에 app HTML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딱 끼어 들어가는 게 바로 인덱스 HTML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렌더 뷰 모듈 뷰 템플릿 어자인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렌더 펑션 이 자리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인덱스 HTML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자리를 좀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스페셜 HTML이라고 하는 것 여기다가 이 자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어떻게 구성됐는데 어디서 그 차이가 나나요? 여기서 차이가 나죠. 그죠? 폴 컨트롤러입니다. 폴 컨트롤러의 인덱스와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 펑션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불러오는 디폴트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디폴트는 앱 컨트롤러 앱 HTML이에요. 얘가 디폴트 레이아웃입니다. 그죠? 이 레이아웃 속에서 인덱스 HTML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별도의 또 다른 레이아웃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스페셜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놓고 스페셜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인덱스를 넣어라. 그러니까 페이지의 인덱스는 앱 HTML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폴의 인덱스는 스페셜 HTML에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펑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조금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할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 다음에 또 실행하시면 돼요. 아, 있죠. 라우트를 수정해야 되겠죠. 라우트 있나요? 여기 라우트에서 지금 폴스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 컨트롤러에 인덱스를 불러와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시죠?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 싶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닉스 서버를 돌린 겁니다. 서버를 돌리고 있으니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페이지를 바꾸고 이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라이브 리로드 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폴트예요. 디폴트로 라이브 리로드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페이지에 들어가 볼까요? 페이지가 왜 안 나타나죠? 자, 여기서 보컬 5001번 5001번으로 지금 제가 잡아뒀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바꾸시면 돼요. 지금 세팅을 해둔 데가 쭉 올라와서 config.exe 파일에 여기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dev.exe 파일이거나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구나. 디폴트를 5001번으로 잡아뒀어요. 디폴트는 4000번입니다. 4000번인데 제가 저 다른 것들하고 테스트를 하느라고 4000번하고 4001번, 4002번 쭉쭉 쓰고 있기 때문에 5000번으로 좀 바꾸고 세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00번을 했으니까 5000번 이게 웰컴 투 피닉스입니다. 그죠? 여기 나타난 거고 여기에 폴이었죠? 폴 폴스였나요? 폴이었나요? 폴스? 아, 폴이었나 보군요. 폴 들어가게 되면 뭐 에러가 떴네요. 왜 폴? 뭔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보죠. 라우트에 들어왔어.
펄스네요. 펄스이고 펄 컨트롤러의 인덱스이고 그죠? 펄 컨트롤러의 인덱스를 불러올 것이고 그죠? 뭐 별 그건 없습니다. 아마 제가 고쳐서 뭐 여러 개 고쳐서 그런가 본데 다시 이거 다시 돌리면 되겠네요. 역시 그러네. 자 끄다가 다시 피닉스 서버를 돌리고 뱅글뱅글뱅글 들어갔다 생각하고 과정을 하고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은 펄스는 이렇게 헐 no loud found for get pulse. 펄스 왜 없다고 뜨죠? 아 스펠링이 틀렸군. 참 이런 어이없는 시츄에이션이 있나. 자 펄스 로그 펄 돼 있고 이렇게 하면 디폴트입니다. Welcome to Phoenix. 그리고 펄스나 로그 펄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뭐 간단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페이지와 뭐라고 해야 되나 피닉스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기본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 우리가 이전에 다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 봤어요. 일단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